저는 남성센터의 두진경 원장님과 여성센터의 장훈아 원장님과 함께 진료를 하고 있는 어비뇨기과 어홍선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혼랑 제거하는 홀랩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립선 수술 통계 자료입니다. 2023년부터는 경여도 전립선 수술보다 홀랩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홀랩 수술이 전립선 수술의 종결자인 게임 체인저로 등극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랩 수술은 전립선의 발생학적 특이성을 잘 이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전립선은 발생학적으로 다른 장기와 달리 특이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조직은 뽕나무 열매인 오디처럼 다섯 덩어리로 뭉쳐져 만들어졌습니다. 전립선 조직이 태아 시절에 형성될 때 기원이 다른 여러 조직이 서로 뭉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기에 귤 알맹이가 서로 분리되는 것처럼 전립선 조직도 덩어리가 서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뉴질랜드 비뇨기과 의사가 처음으로 볼륨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전립선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진한 보라색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이행대라는 곳이고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변연대와 중심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직이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서로 다르기에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홀랩 수술은 이행대 조직을 변연대와 중심대 조직으로부터 볼륨 레이저 이용하여 분리해내는 수술법입니다. 도식적인 그림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행대 조직을 변연대 조직과 중심대 조직으로부터 방리하고 분리된 조직은 방광내로 넣어서 수술 말미에 잘게 부숴서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마치 귤 알맹이를 귤 껍질과 분리해내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수술 장면입니다. 홀륨 레이저를 이용하여 전립선 이행대를 변연대와 중심대로부터 방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방리가 잘 되죠. 이렇게 수술을 해야 전립선 비대증 조직이 혼랑 제거되는 것입니다. 수술 후 초음파 소견입니다. 수술 전 전립선 비대증이 보이는 이행대가 수술 후 제거되어 공간이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경료도 전립선 수술 대신에 홀랩 수술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종결자인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이유는 비대된 전립선 조직을 가장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 방광 내시경 소견을 보면 수술 전에는 전립선이 비대되어 전립선 요도가 막혀 있지만 수술 후에는 막힌 곳이 뻥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립선 비대증 조직을 혼랑 제거하는 홀랩 수술인 것입니다. 막힌 것이 뚫렸으니 얼마나 소변이 잘 나오겠습니까? 수술 전에는 소변 줄기가 초당 12cc 나왔는데 수술 후에는 초당 25cc로 증가되어 있는 모습이죠. 찔찔 나오던 소변이 폭포수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중량 것은 홀랩 수술이 다른 수술보다 수술 후 재수술의 빈도도 가장 낮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술법보다 정말 좋은 수술인 것입니다. 홀랩 수술의 부작용은 역행 사정이 발생합니다. 소변이 잘 나오기 위해 막힌 것을 잘 뚫어야 하기에 사실 부작용은 아니죠.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행성 사정이 부담이 있다면 리줌 수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합병증으로 요도 협착 및 방광 경부 협착이 드물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의 가장 완벽한 수술인 홀랩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술이라는 것에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지만은 전립선 수술의 종결자인 홀랩 수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홀랩 수술의 경험이 많은 어비뇨기과와 상의해 보십시오. 어비뇨기과 홍선이었습니다.